수비 조직이 좋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을 맞아서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. 여러 가지 제가 좀 약간 에러를 낸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우리 선수들 이제 스플릿 A의 두 경기째고 비록 홈팬들한테 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빨리 회복을 해서 또 이틀 뒤에 있을 전북원정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걸로 예상을 되고 뭐 마지막 남은 세 경기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종엽 선수가 또 지금 발목 부상이 온것 같고 상당히 뭐 좋은 요 최근에 폼이 좋았는데 교체 카드가 썩 그렇게 제가 좀더 신중을 했으면 교체 카드에서 제가 좀 에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 능력이 1대1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못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볼을 투입하는 그런 횟수도 좀 상당히 좀 기대 이하였고 뭐 이런 후반에 몇 차례 중거리 슈팅이 나왔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 사실 근데 상대가 이런 수비 2선 이런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이런 강한 압박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런 인천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정말 한 번의 찬스에서 얘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승패의 가장 큰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 뭐 저희들보다 상당히 이런 개인의 능력, 팀의 그런 이 K리그 안에서의 그런 경쟁력들이 뛰어난 팀들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만의 경기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. 절대 남은 세 경기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. 이 상당히 우리가 힘든 경기는 어렵게 우리가 승점을 가져오는데 좀 약간 이런 고비가 되는 그런 경기에서 좀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게좀 있지 않나. 그리고 이 ACL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강원도를 또 동북아시아 이쪽 멀리는 또 서남까지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, 그런 정말 큰 대회를 치렀을 때 그런 개인의 그런, 뭐라 그럴까, 경험치라 그럴까, 그리고 팀의 이런,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희망, 비전, 상당히 매력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데서 진짜 또 우리가, 이런 우리의 경쟁력을 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갈수 있다는 건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그런, 무대죠.